디자인 클래스의 아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댓글로 요청해 주셨던 기본 원형 그리는 방법을 ASCAD로 그려보겠습니다. 기본 원형은 여러 가지 제도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그 제도 방법 중에서 옵티캐드로 알려드렸던 신장을 기준으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 둘레를 기준으로 기본 원형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원형을 그릴 때 학원이나 학교 혹은 양장기능사 자격증 과정에서 가슴 둘레 기준으로 기본 원형을 그리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시는 분들께서는 토르소 원형을 그릴 때 가슴 둘레 기준으로 그리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가슴 둘레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이즈를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패턴을 그리겠습니다. 뒷목점 기준으로 총장을 그려줄게요. 네, 그리기 툴 단축키 F를 누르시거나 그리기 툴로 T 모양이 나오도록 수직으로 그어주세요. 길이를 입력하는 박스에서 56 입력을 해주시면 치수에 맞춰서 선이 그려지고요. 네, 뒷목점 기준으로 네, 두 번째는 진동 깊이입니다. 진동 깊이는 4분의 B 21.5입니다. 그리고 폭은 여유있게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등 길이 마찬가지로 뒷목점에서부터 38 네, 그리고 엉덩이 길이는 등 길이에서 18cm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네, 뒷판에 등 너비 치수를 줄 건데요. 등 너비 치수가 나와있기 때문에 네, 2분의 등 너비로 치수를 입력해 주세요. 2분의 등 너비는 17.5입니다. 그 다음에 뒷품을 줄 건데요. 네, 4분의 B 플러스 1.5에서 2cm 정도 주시면 되는데요. 치수는 23.5입니다. 다음은 목둘레 치수를 주는데요. 뒷목 치수는 12분의 B입니다. 치수는 7.1666인데요. 그냥 7.16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3등분을 해야 되는데요. 등분들 배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숫자 3을 입력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을 하고 네, 줄자를 이용해서 Shift를 눌러서 이 3분의 1 치수를 재주세요. 그럼 2.387로 확인이 됩니다. 2.387만큼 네, 이 부분을 올려줄 건데요. 여기도 3등분을 합니다. 이 3등분한 치수에서 이 한 부분을 재서 0.796인 여기 0.796만큼 내려가 줍니다. 2분의 어깨 너비 19를 입력해 줍니다. 이 교차되는 지점이 어깨점입니다. 올라간 지점과 이 지점을 이어주세요. 그럼 이게 어깨의 선이 됩니다. 이 부분을 2등분해 줄 건데요. 숫자 2를 입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등분. 그리고 선을 이어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3등분한 이 치수에서 이 3분의 1 지점이 아까 0.796이었는데요. 이 0.796만큼 여기서 MP를 줍니다. 이 MP 선이 어디까지 가는지 가이드를 줄 건데요.
여기를 이등분한 지점과 네, 이렇게 이등분을 하고 이등분 지점에서 안쪽으로 1cm 이동합니다. 1cm 점과 네, 이 부분을 이어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MP가 될 지점인데요. 0.76 아까 우리가 쟀던 치수만큼 MP 분량을 이만큼 표시를 해줍니다. 이 아래쪽 부분과 이 선분을 이어서 이 선과 이 닿는 부분으로 직각을 그려줘야 하는데요. 여기에 3등분을 해서 이제 암홀라인을 그려주려고 해요. 숫자 3을 입력하고 여기 클릭하면 3등분이 생깁니다. 이 선분과 이 두 번째 곡선과 이 MP 끝점을 연결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곡선이 생겼는데요. 네, 곡선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MP를 접어서 한 번 더 곡선을 수정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 MP 끝점과 이 어깨 끝점을 연결해서 이 부분은 직선이기 때문에 약간 수정을 해주세요. 안쪽으로 살짝 수정을 하고 목선도 그려줄까요? 목선은 첫 번째 점이 거의 직선에 가깝게 지나도록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가이드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안목과 연결해서 곡선을 다시 수정할 거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몸판에 들어가는 다트를 그려줄게요. 네, 이 이등분 지점에서 1cm 이동합니다. 마이너스 1cm에서 이동을 하고 힘 라인에서는 3cm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먼저 표시를 해줄게요. 네, 이 부분과 이 끝점까지 선분을 그려줍니다. 뒷 중심선을 그려줘야 하는데요. 허리선에서는 1에서 1.5 정도 안으로 들어가고 이 힙선에서는 0.7에서 1cm 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 힙에서는 1cm 그리고 여기는 1.5 이등분점까지 이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약간 곡선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허리 라인을 약간 위로 올려주는데요. 1.5에서 2cm 정도 올려줍니다. 1.5로 이렇게 이 끝부분까지 선분을 이어주세요. 그러면 이 기준점으로 이제 허리 라인을 잡아서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2c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허리 라인을 그려주면 됩니다. 헷갈리니까 다른 가이드 라인은 지워줄게요. 여기, 여기, 그리고 이 부분과 힙선 끝까지 이어주시고 이렇게 뾰족하지 않도록 곡선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네, 곡선으로 수정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파이게 되면 가슴 분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리 기준으로 다트를 그려줄 건데요. 다트는 2에서 3cm입니다. 그래서 저는 3cm 기준으로 그려줄게요. 이 점을 기준으로 1.5
이렇게 뒷판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려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